쪽이나 해놓고 뭐 엑소시스트, 뭐 테마사 네. 네, 네. 이런 이제 명사 수식어들이 좀 붙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. 이거는 뭐가 틀린 거예요? 통합적인 맥락에서는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테마 자체가 뭐 귀신을 다룬다고 하잖아요. 엑소시스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론은 오는 손님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아버지가 저희 몸에 빙의해서 실을 때가 있고 또 어머니가 실을 때가 있고 또 오빠나 언니가 실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. 돌아가신 분이 그러면 거의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. 왜? 다 어르신들,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실내에서 빙의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엑소시스트 아니면 뭐 빙의, 테마 이건 거의 저희하고는 흡사한데 그런 분들은 저희같이 점을 보는 것보다 돌아가신 분 귀신을 다루면서 좀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네. 개명 좀 여쭤볼게요. 네. 이게 장명소 뭐 이런 철학관 장명소를 가야 되는 건지 네. 아니면 이렇게 대표님같이 이런 무속인 분들을 먼저 찾아오는 게 맞는 건지 네.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아 제가 참고로 제 이름을 제가 몰랐었어요. 이거 풀이를 모를 때는 네. 근데 제 이름 풀이를 보니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름 풀이들이라는 거죠. 제 이름이 그러니까 저 났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이름 짓는 장명소 가서 제 이름을 졌대요. 네. 근데 그 장명소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죠. 제가 무속인이 될 줄 알고 제 이름도 무속인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이름으로 지셨다고 봐요.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. 그분을 한번 뵙고 싶다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. 그렇듯이 이름은 제가 볼 땐 그래요. 만약에 이름이 좀 내 사주가 약한데 이름이 세다. 아니면 이름이 센데 내 사주가 약하다 그러면 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볼 땐 저희 같은 무속인도 좋지만 저는 이름을 장명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한테 더 카운슬링 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. 저는. 네. 그 아까 좀 말씀하신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는 네. 이름을 얘기를 하시는데 네. 그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요? 정해진 건 아닌데요. 그 이름을 나중에 제가 이 무속인이 되고 나서 제 이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횟수나 아니면 제 이름에 따라 이렇게 그 한문으로 보다 보니 무속인일 수밖에 없는 이름을 지신 거죠. 그러니까 그 제 사주가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주였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지셨겠죠. 장명소에서 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. 그렇죠. 네. 개명도 근데 할 때 본인 사주나 무조건 뭔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? 그럼요. 막 망해는 개명. 아 그건 아니에요. 제 사주에 맞고 제 사주에 금이 부족하다. 그러면 금을 넣고 제 사주에 물이 좀 부족하다. 그러면 물을 넣으면 더 좋겠죠. 도움되면. 네 그럼요.